제4 인터넷은행 은행권의 열리나 은행업 경쟁력 평가 첫 착수. 금융위원회가 은행업 경쟁력 평가를 지난달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쟁력 평가는 한국금융연구원이 연구 용역을 맡아 추진하고 있다. 평가 결과는 이달 말 발표한다. 독자 인터넷은행 설립 기대. 은행업 경쟁력 평가는 올해 처음 도입됐다. 빅테크, 인터넷 전문은행 등에 밀린 은행업권에선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독자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전망된다. 빅테크 등과 비교해 경쟁력 분석. 기존 경쟁도 평가는 시장 내 집중도를 나타내는 허핀달 허시먼 지수 등 계량적 수치에 치중한다. 반면 경쟁력 평가는 전통 시중은행이 빅테크, 인터넷 전문은행 등과 비교해 경쟁력을 갖췄는지 질적 평가한다. 디지털 전환 시대 종합평가 필요. 금융위는 은행업권이 디지털 전환이란 큰 변화에 직면한 만큼 종합경쟁력과 경쟁도 평가가 필요한 입장이다. 경쟁력 평가 결과가 나오면 올해 안에 경쟁도 평가도 실시할 계획이다. 평가 결과 따라 급물살. 은행업 경쟁력 평가 결과는 인터넷 전문은행 추가 인허가가 필요한지를 결정짓는 근거가 된다. 기존 전통은행의 오프라인 영업 경쟁력이 낮다는 결론이 도출되면 금융지주사의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나. 최근 분위기도 금융지주사에 유리하게 조성됐다. 최근 빅테크와 금융사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규제 차익을 없앴겠다는 금융위의 행보는 금융지주사의 기회다. 금융지주사 혁신동력 주목. 금융지주사는 독자 인터넷은행 설립을 통해 더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과 혁신이 가능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인터넷 전문은행이 전통 레거시 관념에서 탈피해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내년 초 신규 인가 논의 전망. 은행 경쟁력과 경쟁도 평가가 완료되는 내년 초 제4 인터넷 전문은행 신규 인가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